효과 좋은 케토톡 주의사항 알아봅시다. 케토톡 정말 효과가 좋고 유명합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성분으로 케토프로펜 3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건초염, 근육통 등 여러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만성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능 효과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염증 수치를 다른 플루비프로펜, 피록시칸보다 현저하게 낮춰주며 통증의 역치도 상당히 많이 올려줍니다. 진통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빨간선이 케토프로펜인데 다른 성분들보다 현저하게 투과율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케토프로펜, 케토톡 효과가 엄청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이한 부작용인데요. 이 약을 붙이시면 광과민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령 금기가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소아는 절대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 2주까지는 날씨에 관계없이 옥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광과민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급증하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케토프로펜에 의한 광과민증과 관련된 논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과민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부가 검정색으로 변하던가 물집이 잡히기도 하며 오돌톨톨하게 피부 부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파스들과 비교를 해봅시다. 비펜 같은 경우에 성분이 플루비프로펜인데 케토프로펜보다는 효과가 덜합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광과민성과 관련된 건 없고 그렇지만 같은 NSAID 계열로서 천식 등은 여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심파스 RX를 보면 성분이 굉장히 뭘 많이 넣었습니다. 케토톡보다 장점은 급성으로 생긴 근육통에 찜질 효과가 있어 더 좋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광과민증과 관련된 건 없고 연령금기도 30개월의 유아로 생각보다 유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케토톡이 정말 효과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케토톡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구나를 인식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 효과가 약한 다른 제재들도 있으니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대체제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바른약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